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각선.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각형. 예, 지금 이렇게 하시기에 세 번째 끝났어요. 한번 라스트,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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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 손동작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예, 발동작 먼저 분명히 한 일주일 연습하시고 손동작 연습하셔야 성공률이 생겨요. 이거 뭐 하루아침에 이거 다 100% 실패예요. 한 번에 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발부터 이거 한 일주일 연습하시고 손동작 연습하세요. 자, 왼손으로 니드손입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성이 요쪽 오른쪽 옆구리에다 여성을 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이제 보내주고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 여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을 왼쪽에서 이렇게 낄 거예요. 왼쪽에서 여성을 하나, 둘. 네,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셋, 넷. 그 다음에 다섯에서 하면서 요 왼쪽에 있는 여성을 오른쪽 옆구리로 또 보낼 거예요. 다섯, 여섯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그 원래 하던 앙코돌기 기술처럼 이렇게 보내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성을 옆구리로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그럼 하나,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또 이쪽으로 꼈어요. 왼쪽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이쪽 또, 예. 이쪽 오른쪽으로 또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어떤 형태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중급이라. 자, 들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잡았던 손은 이쪽 옆구리를 또낄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 둘. 하나도 해야지, 계속.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또, 남성의 왼쪽 옆구리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이제 셋, 넷 하면서,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하면서 여성을 여기로 보냈어요. 이해가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냈어요. 오른쪽 옆구리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둘, 대각선 하면서 여성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셋, 손을 잡아요. 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또 옆구리를 끼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또 하나, 둘에 또 이 손을 옆구리에 해서, 하나, 둘. 응. 그 다음에, 셋, 넷. 후진했어요. 셋, 넷은 후진이에요. 이게 발이 안 떨어져요. 이거 웬만큼 이 발 연습을 해가지고는 이 발이 안 떨어져.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몇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와. 몇번 반복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에, 빨리 이거를 빨리 하나, 둘에 여성을 딸 때, 홀드를 하셔야 돼. 이쪽 등허리를 잡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에 바꿔야지. 하나, 둘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까지 펴고, 하나, 둘 해주세요. 하나, 둘 바꾸면 돼요. 하나, 둘 해요. 이쪽 홀드하면서 손을 떼면 돼요. 네, 등허리는 계속 홀드가 돼 있어야 돼요. 교체로. 다음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만 쳐보세요. 대각선.
하나 둘, 내가 손으로 좀 여성하고 기 거리 조절은 여성 남성분이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예, 네. 그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쉬워 보여. 너희 이 정도.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지금은 제가 이제 여성이 손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알아서 좀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여성이 이렇게 어깨 움직이게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보내주고 다섯, 여섯 했죠? 다섯, 여섯 하고 한, 다섯, 여섯 타고 하나, 다섯, 여섯. 하나 드릴 때 여성 손을 어깨에, 내 어깨에 이렇게 얹어주고 내가 옆구리를 껴야 돼요. 여성이 어깨를 잡아주면 좋고, 알아서 잡아주면 고맙고, 못 잡아주는 여성은, 이게 알아서 못하고, 이게 뭔가 그런 여성은, 내가, 예,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일 때 이 손을 들어서 내 어깨에다 얹어주고, 내가 옆구리를 이렇게, 옆구리랑, 다섯, 여섯 하고, 하나, 둘, 내가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홀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 발도 어려운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예, 다시.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홀드를 하는데, 알아서 하는 여성도 있고, 못하는 여성은 남성이 어깨에다 얹어주고 옆구리를 끼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때 손을 이렇게 얹어, 이렇게, 그러면 하나 들을 때, 요 손을 본인 어깨에 이렇게 얹기게끔 하부선을 이렇게 끼시라고. 뭐, 그것까지는 아마 그렇게 노련하기는 아마 힘들 건데, 예, 네,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죠. 다시. 자,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들을 때, 이 손을 어깨에 유도를 하셔야겠다. 요 어깨에다 올려놓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끼시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자, 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몇 번 반복해볼게요. 너무 많이 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안구뚜기 기술을 응용한 뿌리기를 해볼게요. 명품 지루박 기출 7가지에 보면 안구뚜기 기술 있죠. 그거, 예, 그거를 응용해서 뿌리기를 할 건데, 뿌리기 기억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예,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넷. 멋있죠? 그냥 뿌리는 거보다, 이게, 안고도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리면은 훨씬 춤 고급스럽고 멋있어요. 예. 이거 안고돌기는 많이 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고돌기는 많이 해보세요. 안고돌기는 다양한 기술에서 많이 응용해요. 나중에 저기 사격탄거 도로도 할 때도 고급 기술에서도 안고돌기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요거,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안구돌기 스텝을 다 할 거예요. 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셋, 넷, 이렇게, 셋, 넷, 이렇게 할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안구돌기 스텝 먼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삼각형 한번 하시고요.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번에는 이제 오른손으로 뿌리기를 할 거예요. 셋, 넷, 예. 셋, 나는 살짝 푸신하면 셋, 넷. 예. 셋, 넷 하고서 이렇게 이 손을 놓고, 요 팔뚝으로 이렇게 스냅을 주게 되면, 셋, 넷 스냅을 주게 되면, 여성이 그 스냅으로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돼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안 끊고 스텝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발이 좀 안 맞았죠?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게 가시나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게 이제 앞쪽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예, 조금, 많이 적게 돼요.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모자리에서 이것만 해볼게요. 대각선. 진짜 대각선. 시작. 하나, 둘 했죠? 그 다음에, 몸은, 발은 살짝 후진하면서, 팔뚝은, 팔뚝으로 여정을, 요, 앞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6시 반이야?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6시, 이렇게, 예. 어깨하고 팔뚝을 이용해서 예, 6시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시작. 셋, 넷, 시작. 셋, 넷. 예, 셋, 넷. 예.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툭, 툭 친다? 팔뚝으로 툭, 툭 보내준다? 연습 많이 해야겠죠? 툭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제 다시 보시게 앞쪽으로 시작. 하나, 둘. 대각선 하나, 둘. 셋, 넷. 들지. 아, 이게 팔을 들어버리면 불편해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돼요. 뭐, 나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뭐 팔을 번쩍번쩍 들지 마시고요. 앞쪽으로, 이게 이 팔꿈치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팔뚝으로 해요. 다시요.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자, 셋. 앞, 예, 팔꿈치, 팔꿈치 올리지 마세요. 자, 앞쪽으로 보내세요. 시작. 셋, 넷, 다섯. 예. 그냥, 예, 뭐 이렇게 막 올리지 마세요.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팔꿈치 위로 올리지 마시고, 앞으로,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자, 시작. 셋, 넷,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예, 이렇게. 자, 다시 보실게요. 자,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팔꿈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예.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자, 몇 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자, 반복해서 보내드릴게요.